계산년은 경신월에 기후일에 병인시에 태어난 70세 남자 사주예요. 자, 기후일주가 신월에 인시에 태어났어. 이 세상에서 뭐를 해먹고 살아갈까? 뭐를 먹고 살아? 금캔다. 캐는 자, 사주. 우리가 격국으로 보면 신중에서 경금 나가신 게 토금 상관격이잖아. 토금 상관격이잖아. 맞지? 물론 천간도 천간에서도 격이 나오는 거예요. 천간에서 토금 상관이잖아. 그러니까 토는 항상 뭘 보라겠어요? 무기나 금, 목과 금. 토는 무토하고 기토 같죠? 네. 토는 농작물을 심는 게 첫째야, 첫째. 농작물이 뭐예요? 갑을목이라고. 갑목은 오곡백과고, 을목은 오곡백과를 제한 모든 농작물. 자, 목을 심어야 돼. 목이 없어. 목이 없을 때는 뭘 해야 돼요? 금캔다. 아, 이게 아주 가장 중요한 기초 이론이야, 이거. 이 정도는 뭐, 외울 필요도 없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 이것만 알고 있어도 된다, 그 말이야. 자, 금을 캐야 돼. 무토는 경금을 캐는 거야. 기토는 신금을 캐는 게 원칙이야. 근데 기토도 경금을 캐고, 무토도 신금을 캐고, 그래. 자, 그러니까 목을 키울 목이 없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 금을 캐야 된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기토는 논밭에서 뭘 캐요? 철광석을 캐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토금 상관으로 가면서 토생금 금생수로 가기 때문에 생극지화로 가. 그럼 뭐가 돈이에요? 수가 돈이야. 기일수가 있고 신중에 임수가 있고 이 신중에 임수는 아주 큰 물이란 말이야. 임수의 장생지라. 이게 돈이다 그러면 이게 돈. 그래 놓고 이제 보자 그 말이에요. 유 중에 경신금 있죠? 뭘 내놨어? 경금을 내놨어. 자, 기유는 유가 문창생이죠. 문창생이잖아. 머리가 좋다, 나쁘다. 좋다. 근데 여기서 신금을 내놨으면은 학교 선생으로 간다. 문창생 투출이라 해서. 근데 신금이 안 나가고 경금이 나갔어. 상관. 상관 여기서 좋은 작용일까? 길작용, 아니야, 흉작용일까? 응? 길작용. 이것도 이제 중요한 거야. 길인지 흉인지. 상관성이라는 것은 상관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볼때 길흉이라는 것도 판단할 줄 알아야 돼. 아주 중요해요. 자, 기토가 논밭에서 금을 캐는데 금이 강해요, 약해요? 약해요. 강하잖아, 네. 상대적으로 아니에요. 기토는 적은 논밭에서 많은 금을 캘 때는 힘을 붙일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금이 너무 많을 땐 이거지. 기토, 논밭에 철탑이 들어있으면 농사 지어요, 못 지어요? 못 져요. 못잖아. 근데 이거는 농사 짓는 사주가 아니고 금 캐는 사주란 말이에요. 금 캐는 네. 사주니까. 근데 기토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금이 강하지 않아, 식상에. 그러면 상관이 흉작용으로 가겠지. 이게 흉작용이란 말이야. 상관이 흉작용이야. 일지에서 투출했어. 월지에서도 투출했고. 일지는 내 본심이야. 내 본마음, 이 사람의 본심은 뭐예요? 상관이라니까. 본심은 일지에서 나왔으니까. 본심이 상관인데, 상관이 기림은 다재다능한 거고 똑똑해. 근데 상관이 흉이니까 어떻게 돼? 법을 어기겠죠. 경관으로 가서. 그 다음에 삑닥선을 타겠죠. 잘난 척이겠죠. 잘난 척이지. 사람은 일지에서 나왔어요. 굉장히 잘난 척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상관이 뭘, 언제 상관? 여름의 상관이 아니에요. 가을의 상관이에요. 지금 우박이잖아요. 우박도 되죠? 내 말이 뭐야? 내 말과 행동이. 가을이 서리가 우박이라고. 쌀쌀해, 안 쌀쌀해? 굉장히 쌀쌀하다 그 말이에요. 날이 굉장히 쌀쌀하고 가을에 우박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토생금은 금생수로 가서 구름이 되었고 비를 만들어내고 있어. 가을에 비가 좋아, 안 좋아? 안 좋잖아요. 그렇게 이 사람은 말이
굉장히 잘난 척하면서 말이 굉장히 쌀쌀하면서 그러면서 비를 만들어내면서 남한테 안 좋잖아. 가을비를 만들어내고 있어. 이게 좋은 행동은 아니라 그 말이야. 식신이나 상관이나 이거 좀 나의 은행이야. 은행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 이게 이제 감옥이 있으면 감옥을 깨러 가니까 생명을 죽이고 법을 어기고 하겠지만은 다행히 감옥은 없어. 자. 그런 형태고 수가 돈이야, 수가 돈. 그러면 이 사조에서 기토는 좀 신강신약으로 보면 굉장히 신약이죠. 네. 현극지하로 갈 때는 신강신약을 보라 그랬죠. 네. 그럼 이 사조에서 기토가 약하니까 뭐가 필요해? 화. 병화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 병화가 이 사조 가장 중요한 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수가 뜬다든지 신금이 와서 병화를 합구한다든지 이럴 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굉장히 흉한 일이 발생하지. 자, 병화만 있으면 어떻다고 했어요? 사람이 영민하다. 영민하다. 영특하다. 배우지 않아도 아는 게 많다. 그러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못 사는 사람이 없다. 아, 이건 병화만 갖고 대결 수 있어. 태양이잖아. 인시의 태양이야. 이 병화도 인의 생지야, 생지. 인시의 태양. 이게 자식도 병인인데, 자식도 인물이 좋고 똑똑해요. 기토든 무토든 태양이 있으면 토양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물이 좋아요. 인물이 좋고. 병화를 끼는 게 인성을 끼고 있죠. 네. 사람은 점잖게 보여. 네. 점잖게 보여. 그리고 병화 핵이야. 책도 되고, 이 사람도 책 보기를 좋아할 수도 있어. 대개 보면 책 보기 좋아하는데, 이제 70을 어쩔지 모르겠으나, 이 병화가 핵이니까.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볼 것은, 인대로. 그러니까, 말년에 태양처럼 빛이 나. 말년 좋아, 안 좋아?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년에 시지는 말년에 내 직업도 되는데, 호랑이란 말이야. 호랑이니까 큰 소리 치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근데 뭘 조심해야겠죠? 심장마비 조심해야겠죠. 심장마비. 시지에 있는 사람들 심장마비 조심해라고. 나이 들어갖고 혼자 산길 가도 호랑이 만났으면 심장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지잖아. 아주 이렇게 병을 아주 이해하기가 쉽지. 그런데 이거는 병화는 정인이죠. 네. 경금은 상관이죠. 네. 정인하고 상관을 내 머릿속에서 끼고 있는 거야. 그러게 되면은요, 순간순간 변하는 것을 자기 자신도 감당이 못해. 이 사람은 수시로 변하는 거야. 근데 이랬다, 저랬다, 저랬다, 이랬다 변하는 것을 자기 자신도 감당이 못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오니까 이 사람 받을지도 알겠지. 자, 그러는데 성격은 좀 그런 면이 점잖게 보이는데, 점자를 보니까 말이 좀 쌀쌀 먹고 순간순간 변한 것 자기 자신도 감당 못할 정도 뭐라고 해? 그 변덕이랄까? 그런다만. 자. 자. 수가 도니까 지 간의 인성은 임대료라겠죠. 네. 빨리 임대료 받아먹고 살고 병화가 생지를 간 그 병화가 강하죠. 임대료 좀 많이 나올 거라서 말이에요. 자. 그러고 이제 운시도 보자. 운시도. 아,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할 거 있어. 월간이, 월주가, 간여 지동으로 상관이죠? 예. 네. 그러면 부모 때 한 번은 망해 먹어요. 부모 때 한 번은 망해 먹는데, 또 나는 토생 금하면 간지로 상관이성이 강하죠? 이런 사람들은 일을 할 때 전심전력을 해요. 하늘과 땅의 기운, 천지가 동일하잖아요. 자, 그러고 이제 운시 봐. 미토가 있으면 남자들도 음식 맛을 잘 본다 그랬죠. 사유축의 미가 12지 신살로 뭐야? 월살. 월살은 별 의미가 없어. 예? 자, 70점은 이제 개축대운이야. 자, 그러기 전에. 근데 내가 여기서도 우리가 항상 저번 시간도 얘기했는데 편재의 장생대운에 돈 번다 그랬죠. 네. 근데 이 계수가 편재야. 그러면 계수 장생대운이 뭐일까? 묘. 묘. 묘잖아. 이? 근데 임수의 장생은 신이니까 임수가 신의 장생은 여기 금생수도 물론 받겠지만은 여기는 수생목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때도 돈을 보니까 난 여기서도 무심히 갔었어. 그래서 이거는 확인해 보고 싶었는데 이 묘대원에 돈을 버렸을까요? 일단 네. 일단 확인해 보고. 네. 아, 그러면 장생대원이 맞네. 이 갑대원은 어쩐다고 했을까? 남자들 갑대원은. 경제수. 남자들 갑대원은 승진하거나 항상 사회에서 리더가 되고 싶다고 했죠. 리더가 싶은 이 사주는 갑목을 키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키워요. 못 키우겠잖아. 근데 갑목을 네. 키울 수 있는 조건은 돼 있을까, 안 돼 있을까? 안 돼 있어. 돼 있지, 병화가 있고, 인의 뿌리가 있으니까. 갑목이 오면 인의 뿌리라고 병화로 꽃피우니까. 그래서 갑대운에 큰 행재수가 있었을 거다 말이야. 네. 갑대운에 행재수가 있었고, 갑기 합을 해서 정관하고 합을 해서 어떤 명예가 생겼고, 명예가 잡고 묘대운에 편재 장생돈 벌었고. 그런데 문제는 신월인데, 신월은 무슨 계절? 한기. 가을의 계절. 가을 한기 계절이잖아요. 근데 한기 계절에 가정궁이 어떻게 됐어? 차가워요. 어미술이 없자니까 냉골 집안이잖아. 네. 냉골 집안은 가정 해체되죠. 네. 근데 사오미나 이럴 땐 굉장히 임묘진도 그런 대로 하지만 좀 힘들었을 건데 가정으로는 별로야. 근데 개축되면 70인데 개축되면 겨울로 가면 냉골이 더 심하겠죠. 네. 그러면 개축된 불 들어와서는 이분은 가정이 굉장히 가정 뭐랄까 부부 관계가 안 좋아. 개축된 들어왔죠. 왜냐면 완벽한 냉골로 가버렸거든. 자, 나는 병화 때문에 밖에 나가서는 따뜻했잖아. 네. 집에 들어오면 완벽한 겨울에 냉골이잖아. 네. 집에 들어오기 쉽겠어? 안 들어오기 쉽겠어? 안 들어오고 싶다. 그렇게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 남자들 집에 안 들어오면 왜 안 들어올까? 여자분이 바람을 피우거나 바람 깬다. 아, 술 먹거나 술 먹고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뭐 노름하거나 하여튼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야. 문제를 이때부터 개축된부터 부부관계가 급격히 멀어지지. 그래 이혼이 흔히 많이 이제 내가 그러니까 나오지 이제 개축된부터 뭐 이런 현상이다 그 말이야. 자, 근데 여기 부부란 말이야. 부분이 시를 몰라. 시를 몰라. 여기 또 병화가 있어. 인중에서 무병갑이 있는데, 뭐가 나갔어? 병이 나갔어. 병화. 근데 이 비경, 천간의 비경급제는 경쟁자라겠죠? 네. 경쟁자를 누가 내놨어? 내가. 이준 사람도 경쟁이 이기서 성격 굉장히 강하다고 막, 악착같이 경쟁이 이기려고. 네네네. 네. 이 사람은 병자를 갖고, 정관을 깔았고, 나는 뭐, 편인을 깔았어. 예. 편인을 깔았으니까 애골수는 좀 있겠죠. 대개인데 여자들 편인을 까면은 남편복은 대개 없다고 돼 있죠. 경북에서. 예. 항상 경쟁. 근데 병화가 기토로서 화토 상관이니까, 이건 화토 상관격으로 보는 게 더 맞아. 물론 자 중에서 병화는 격북에서는 정관격이 돼요. 자 묘인은 격 그대로 쓰죠. 그러니까 화토 상관의 개념이 훨씬 강하지. 굉장히 말 잘하고 똑똑하고 달변이란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이 상관은 연간의 상관이라는 것은 어렸을 때 상관은 경관에서 가문을 어렸을 때 관은 가문을 깼어. 가문을 깨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운 집에서 태어난 경우가 많아. 어려운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고 이제 시를 모르니까 이제 안 정확한 그 이해하기가 힘든데 여기도 역시나 생지를 깔았죠. 네. 생지를 깔고 있으면은 첫째 총명해. 총명하면 똑똑해요. 인물 좋아요. 인물 좋아요. 동쪽. 동쪽 하늘에 떠오르는 태양이니까 아름답잖아. 태양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 인시의 태양. 인시. 어린 나이가 태어날 때 아름다운 거예요. 그거. 그다음에 언제? 유시. 태양이 죽을 때. 유시. 사람 죽을 때, 사람이 사람도 죽을 때 다 뉘우치고 죽어.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태어날 때하고 죽을 때가 아름다운 거라니까. 근데 죽을 때 무조건 죽으면 되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도 총명하고 인물 좋고 경쟁력이 강하고 화토 상관으로 달변이고 똑부하고 배우지 않아도 아는 건 많고 어렸을 때 가정은 그렇게 좋지 못했는데 4월이니까 굉장히 추운데 물이 꽁꽁 얼었는데 지지 역시 조우가 안 됐잖아. 냉골이잖아.
충분을 소지고 충분한데. 자, 병화가 자월에 태어났으면 할 일이 뭘까, 그런 거? 병화가 자월에 태어났으면. 물을 병화가 자월에 태어나면은, 물을 있잖아. 온수. 물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찬물에다 손한다는 거고, 온수를 쓰게 되죠. 그러니까 좋은 일에 나쁜 일에. 좋은 일을 꽂잖아. 그 겨울에, 겨울 꽁꽁은, 자수는 꽁꽁 엄물이라니까? 해수는 얼지 않았어. 그 해수는 자수를 싫은 거예요. 자수는 해수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해종 감옥에 있으니까 엄마잖아. 여기 뭐 아버지잖아. 그럼 엄마는 아버지 좀 싫어하겠지만, 집에서는 싫어지면 밖에서는 병화가 좋으니까 좋아하겠지. 근데 아버지는 해수를 좋아하잖아. 밖에서는 싫어지면 집에서는 또 좋아하고, 이런 형상도 되는데, 이거 확인해 볼 필요도 없고, 일단 우리가 논리는 그렇다는 건데, 자, 이런 형상. 자, 이 사주 올려주신 선생님 나오셨죠? 네. 말씀해 보세요. 선생님, 제가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거 보고 너무 놀란 게, 하나도 틀린 게 없이 전부 다 맞아요. 그래? 아, 이게 물상학이 이 정도인가 싶어서 깜짝 놀랐는데, 네. 이 둘이가 부부고, 이 여자가 제 친구인데요. 네.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부터 인물이 예뻐갖고, 피어리스 화장품 표지 모델을 하다가요. 그러다가 이 남자가. 오랜만에 들어보네. 네네네네. 표지 모델을 하다가 대학을 들어가서 표지 모델을 하다가 이제 이 남자한테 첫눈에 반해갖고 이 남자가 그냥 이 친구를 낚아챈 거예요. 근데 이 남자도 단국대를 나와, 건대를 다니다가 학생회 운동을 하다가 잘려갖고 지방대학을 가면서 우리 친구를 만난 거거든요. 아, 학교 다니면서 운동했어요? 네? 운동? 예, 예. 어렸을 남자가? 때. 남자가. 무슨 운동? 학생회 운동했죠. 아, 학생회 운동? 예, 예, 예. 학생회 운동? 아니, 학생회 운동했으면은 정신을 써서 철봉을. 아니, 아니. 선생님 말씀이 다 맞는데, 학생회 운동을 했고, 네. 이게 지방으로 와가지고, 지방에서 다시 대학을 복학하면서 우리 친구를 만나갖고, 이제, 이 선생님 말대로 46대운의 요 때는 그 우리나라 10대 계열 아내들은 건설회사에 전무 상무까지 했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돈을 많이 벌면서 지방에 이제 분양을 하고 하는 걸 총괄 책임하면서 자기들은 서울에 살면서 지는 부산에 내려와서 거의 남편은 있는데 우리 친구가 이제 서울에서 애들 키우기가 좋으니까 딸 안 내려온 거예요. 안 내려오고 지는 서울서 있으면서 이제 모델을 계속 하고 있는데 남편하고 별거를 한 지가 한 30년이 됐어요. 근데 아. 그때 이 남편이 이제 그랬기 때문에 이혼을 안 했는데 남편이 부산서 여자가 있었죠. 두 집 살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사 때 얘가 장남이니까 제사 때나 특별할 때 서울에 한번 올라가면 하룻밤 자고 내려오기가 바쁘고 이제 돈도 많고 남편이 인물이 좋고 이러니까 이제 처녀들이 붙고 이래서 아마 살림까지 차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혼을 안 한 이유는 남편이 생활비를 주고 카드를 주면서 그 카드로 애들을 대학을 다 보내게 만들고 돈은 마음대로 쓰게 하고 생활비는 그러니까 가정을 지키는 돈으로의 아버지 역할은 정확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사람은 됐네. 돈으로 안 되지. 그런데 이 친구는 이게 혼자 애들을 키울 자신이 없으니까 이혼을 안 한 거죠. 남편은 그때 당시는 그 여자한테 미쳐서 계속 이혼을 해달라 하고 사연이 많은데 이 남자가 처녀하고 동거를 하다가 이 처녀를 시집을 보냈는데 그 처녀가 다시 살다가 이혼을 하고 이 남자하고 다시 또 살고 이제는 늙으니까 여자가 이제 가버리는 거죠. 근데 돈은 진짜 평생을 벌었는데 이 보면 이 남자가 66대운, 개축대운에 부산에서 정리를 하고 서울로 올라간 거예요. 아, 개축대운에? 네네네. 가서 이제 한 집에 두 가정 살림을 하는 거예요. 젊어서부터 그렇게 사니까. 근데 솔직히 저는 이 친구가 이 66대운, 이 친구 59대운부터 집안이 돈이 이제 마른 거예요. 남편이 자기 앞으로 사업을 부산서 여러 가지를 하다가 많이 이렇게 사업을 접고 할 때마다 세금 문제가 있으니까
이 친구가 아들이 둘인데 아들 둘 명의로 모든 부동산을 사고 마지막 56대운 마지막에 66세 전에 정말 크게 이렇게 많은 돈을 벌어갖고 부산에서 선생님 말대로 임대, 그러니까 마트 주요 요지에 막 마트도 내주고 뭣도 하는 상가를 내줘서 한 달에 한 2천만 원씩 들어왔고 현금도 많아갖고 큰아들은 아들도 정말 둘 다 잘 키웠어요. 그래갖고 서울서 저도 결혼식에 갔는데 호텔에서 하면서 유명한 연예인들 다 불러서 결혼식을 할 정도인데 마지막에 66요 대운 들었으면서 이게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갖고 현금만 그 모든 건물 있는 이런 게 아들 앞으로 돼 있는데 큰아들 작은아들 와이프 앞으로 돼 있는 걸 전부 다 압류가 사기를 당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66대운에. 그래서 전부 다 그게 왜 잠깐 선생님 왜 사기를 네. 당했을까? 이 사주에서.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병화와 계수. 그렇지. 이 핵을 네, 모순을 만들었잖아. 신이 네네네. 온다거나 계수가 와서 흑은 철이 반드시 윤조가 붙는다 이거죠. 종소리도 나고 막 그러는데도.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선생님 말씀대로 하나 더 안 틀게 언행이 말을 쌀쌀맞게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되게 안 좋은데 23살 때 이미 주례를 쓸 정도로 잘 나간 남자였어요. 근데 그 사기를 당하고 나서 자기 이제 부동산은 정말 요지에 달세 받는 부동산은 거의 사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팔아갖고 그 사기 쪽으로 싹 넘어갔고 나머지 현금 좀 갖고 있는 걸 아들 명의로 집을 사고 판 게 이번에 세금을 문재인 마지막 정부에 세금을 맞았고 세금을 한 7, 8억을 맞은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가 들여놓은 거. 선생님 너무 얘기가 그래야 되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 돈을 다 갖고 부족한 돈을 지금 이 친구가 옛날에는 뭐 돈이 되는 모델만 잠깐 하던 게 요즘은 이제 아마 홈쇼핑부터 이 친구 이름 되면 다 할 거예요. 유명할 정도로 그냥. 젊어서부터 해갖고 시니어 모델인데 그러니까 29대운의 모델을 다시 했더라고요. 결혼을 빨리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네네. 을미 씨 같아. 모델을 했고 잘 나갔으면. 을미 씨 같아. 을목형을 사주잖아. 예술을 꼭 폈잖아. 선생님 저는 어떻게 봤냐면 말년이 얘가 고생을 이렇게 해서 말년까지 일을 이렇게 많이 해서 식신대운인지 아니면 재대운인지 편재 아니면 상관상관 을축대운인지 아니면 정유 을미 같은 분은요 사실 사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병화 때문에 계절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어찌됐든 30년간 떨어져 살아도 경제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잖아요. 네네네네. 이게 무슨 을미씨예요. 을미씨. 네. 돈 있는 아파트도 있고. 네. 돈은 많잖아. 네. 돈은 많고 을목 약초 키우는 사죠. 을미씨. 근데 말년에 지금 남편이 저질러가지고 많이 힘들어요. 지가 이제 가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도 남자 모델이 필요할 때는 자기가 연결해갖고 남편도 단역이나 모델을 지금 겸으로 하고 있어요. 인물이 좋은데도? 네네. 인물이 좋으니까. 일단은 이제 그러니까 여기는 미토 같은 분이 저 냉골 집안은 면했잖아요. 네. 이 핵이고. 여기 같으면 냉골 집안. 그러니까 이제 이혼수 떨어져 살았으니까 이혼을 면했는데, 사실 그거 30년간 떨어져 살면 사실적으로는 이혼이지 뭐, 그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잖아. 그럼 법적으로 정리하든. 근데 왜 제가 선생님한테 여쭙게 됐냐면, 이번에 8월 말에 우리가 부부 동반 세 집이 제주도로 가서 일주일 있다 왔는데 같이 갔거든요, 부부가. 그런데 얘가 뭐라냐면 생전 이런 걸 철학을 안 보는데 수원에 잘 보는 데가 있는데 이혼하고 싶다고 보러 간다고 저보고 이야기를 하기에 아 이게 시 때문에 제가 잘 몰라서 답을 못 해줬는데 시를 알아야 정말 이혼을 할 것인지 자기는 이제 아까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다 맞아요. 신랑이 말투가 쌀쌀맞고 지잘난 척하고 정말 책도 많이 보고 공부도 많이 하고 선생님 말씀에 하나도 틀린 게 없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시는데 제가 다 메모를 해놨는데 정말 하나도 틀린 게 없이 남자 역할은 정확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이제 젊어서 지 잘 나갈 때 떨어져서 딴짓 하다가 들어와갖고 다 말아먹고 이제 자기가 또 벌어서 생활하고 아들 세금까지도 갚아야 되니까 얄미운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이제 남편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내리막이고 여기는 괜찮지. 싸움이 여름을 탄 건 좋단 말이야. 왜 남편 내리막일까? 이 자체로는 병화가 가을의 병화인데 겨울로 들어가면 병화는 힘을 잃어버려요. 절태양으로 간단 말이야. 힘을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이 병화인데 병화를 가장 중요한 핵을 잘 보라는 얘기야. 잘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잘 못 쓸 땐 반드시 탈이 나. 탈이 나고 힘들어. 이미 겨울의 태양은 힘을 잃어버린 태양이야. 힘을 잃어버린 태양. 그래서 점점 내리막길이고. 여자는 괜찮지. 근데 이건 지금 친구도 아까 모델을 하고 했다 그래서 을미시로 본 거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했잖아. 을목이 병화했으면은 춤과 노래 하나는 끼 있을 거라고. 아니 춤하고 그러고? 노래는 못해요. 근데 그래? 이게 카메라 앞에만 딱 가면 표정을 짓는 게 대단해요. 그러고 이제 세상을 긍정적으로 살잖아. 을목이 병화 있으면. 예, 그건 맞아요. 그렇게 낙천적이고. 살아서도 낙천적 긍정적으로 사는 스타일이야. 네,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고 인물도 좋고 똑똑하고. 축 허리 안 좋을 것 같은데? 예, 허리도 허리 안 좋고. 예. 저 꿈이 좀 잘 맞을까요, 여자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요, 경화에서 꿈이 잘 맞고 축이 있으니까 천혁성이 때문에 삶에 얘기를 많이 담그고 허리 네. 안 좋고. 근데 음미시가 맞을 것 같아요. 선생님 춤하고 가문은 별론데 이게 카메라 앞에서는 표정 짓고 뭐 이렇게 말하고 이런 건 정말 표정 짓고 말하고 이런 건. 근데 선생님 이 친구가 지금 이모 대운에 69에 개미 대운이 오거든요. 병화가 테레비 조명도 되는 거예요. 네. 병화는 반무대야, 반무대. 병화는 남무대니까 테레비고, 병화는 반무대. 그 반무대 병화 반짝반짝 형광등 밑에서 춤추는 거지. 자, 병화 이 사주 굉장히 중요한 병화. 이 병화가 없어지는 해는 굉장히 힘들어.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일을 끝까지 하겠습니까? 지금 69대운에는 개미대운이 아니 들어오는데. 지금은 뭐 해요? 지금도 아, 남자? 하죠. 남자 이 친구가 얘기예요? 아니 이 친구 여자. 여자. 이 친구가 주가 지금 되는 거예요. 가장인 거예요. 지금 텔레비에 홈쇼핑부터 시작해서 텔레비 광고 뭐 쉽게 말하면 LG의 뭐 광고부터 시작 다 해요. 그 시니어 광고를 다 하는데 테레비 보면 알 거예요. 그 이름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름을 밝히면 안 돼. 네네네네네. 근데 일단 이 친구 얘기는 사오미 가면은 을목을 여름에 잘 키우니까 자기가 오는 데까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잘 풀려. 개미라도 괜찮습니까? 개. 아 개수는 의미가 없다니까. 개수는 좋죠. 왜 좋을까? 개수 왜 좋아? 병화 하나 잡아서 병화를 잡아주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아, 그래서 경쟁자를 없애주기 때문에 개미대운에도 아직 60일 개미대운에도 독약청청 잘 나가지. 일은 엄청 많아요 지금도. 네, 그러니까 잘 나가. 경쟁자를 이 병화를 하나 병화를 합걸 신이 온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쟁합이 네. 걸려. 두 개가 경쟁할 땐 반드시 개수가 와서 흑운 차이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좋아. 여름에 좋고. 병화 계절이잖아. 네. 신사부터 개미가 끝나는 78이 되면 끝나잖아요. 네네네. 이때까지 30년간은 병화 세상이잖아. 병화 계절이니까. 잘 나가지 뭐. 그래서 일이 많구나. 아니, 제가 선생님 뭘 걱정하냐면, 우리 제주도 가갖고 새벽 5시에 서울에 첫 비행기 타고 서울에 또 올라가가지고 촬영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러다 몸이 가지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건강은. 괜찮아. 자기 계절이기 때문에 잘 나가고 건강도 괜찮고 저울도 해결됐고 다 좋아. 그러면 이 부부가 이혼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이혼은 되겠습니까? 하려고 마음먹으면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나이에 이혼해서 뭘 하려고.
저는 하지 말라고 네. 이야기했거든요. 하지 말라고. 근데 이 사주 자체로는 미토 때문에 냉골 집안의 해제가 됐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사주로는 이혼할 수 있는 구조는 돼요. 네. 남편이. 저는 남편을 병인으로 시가 좋아서 남편이 더 나을 거라고 봤거든요. 그렇지. 만약에. 이 사주는 시, 병인 시. 시가 살렸잖아요. 사주. 네. 그러니까 시를 얼마나 중요해. 그래서 퇴기를 해라. 그 말이야. 퇴기를. 아무렇게 낳지 말고. 근데 지금은 퇴기를 할 수가 없어. 의사들이 밤에 안 해주잖아. 네. 일요일날, 토요일날, 경요일날 안 해버리고. 그러니까 전부 낮에만 태어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낮에 태어나니까 음양이 균형이 깨져버렸어요. 네. 아니, 낮은 양이죠? 밤은? 음이고요. 음이잖아. 전부 양만 있고 음이 없잖아. 지금 태어난 거 애들 보면. 전부 낮이가 아니야. 그러니까 낮은 양의 기운이 강하니까 화가 뭐예요, 화. 활산이고 팽창이고 막 두드러 부시고 그렇게 성격들이 아주 사이코들이 많이 나오게 돼 있어. 이 의사들 잘못이라게 난. 선생님 그러면 이 친구는 못 키우는 사주입니까? 여기? 예. 눈 못 키우는 사주지. 눈 못 키우는 사주. 폈잖아. 네. 낙초도 되고 예술의 꽃을 피웠잖아요. 네네네. 이 친구 잘 나가요. 네. 잘 나가. 이 친구는 그러면 성격이 아까 그 남편 같이 이야기했을 때 똑똑하고 인물 좋고 이거 말고는 또 다른 건 좀 조심할 거나. 예. 뭐 원래 이 친구는 뭐 볼 것도 없지. 일단은 잘 나가고 위토 아파트도 있고 잘 나가고 예술 꽃을 피웠고 근데 대개 보면은 을목이 시에 있고 병화 있으면 춤 노래를 내가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되게 안 맞는 경우가 많더라고. 네. 노래 있을 때가 을목 병화가 연월이 있을 때 훨씬 더 잘 맞아. 네. 맞더라. 많이 그동안에 조용히 살다가 나이 들어도 춤출 다니겠어? 노래 부르 다니겠어? 그 이치적으로 봐도 되게 그렇더라고. 네. 그러면 이 친구 건강은 괜찮겠습니까?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라서 네. 제가 서울 가면 이 친구 집에 있고 이 친구가 부산 오면 제가 또 접대하고 이러는데 괜찮아? 좋은 친구를 뒀어요. 네네네 건강도 괜찮고요. 네, 네. 다음에 서울 가면 선생님 한번 뵙겠습니다. 이 친구하고 네, 같이 네. 한번 자, 이 정도면 되겠죠 이건?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